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김동원 정책국장은 한강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 보고서를 모두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. 그 결과 한강버스가 한강의 생태환경적 가치와 치수 안전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 검증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김 국장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한강 정책을 다시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원래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그걸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환경성, 경제성 이런 분석들을 모두 마친 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. 근데 이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조례랑 예산은 다 통과돼 버렸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